둘다리 핵심 정리해볼게. 현대 소설이고 단편 소설이지. 자, 굉장히 사실적이고 땅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교훈적.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세태에 대한 단적. 제재는 돌다리고요. 주제는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돈이면 단계 뭐야? 그런 걸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지. 물질 만능주의자에 대한 비판. 자, 시간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 말기고, 공간적 배경은 샛말이라는 철원쯤 되는 것 같아. 농촌 마을이고, 시점은 인물의 모든 마음을 다 알지.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자, 가치관 혼란의 시대 상황 속에서 신구 세대 간의 갈등 해소의 본보기를 보여준. 아버지는 아들 인정하고 아들은 아버지 인정하고, 그렇지만 아들이 아버지처럼 되지도 않는 거야. 그치? 자, 해제는 일제 말기인 1943년에 국민문학에 발표된 작품으로서 물질을 중시하는 근대사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는 작품. 작가는 누구 생각이 가까울까? 아버지 생각이 가깝지, 그지?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자고 하는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땅이 천지 만물을 근거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작가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아버지 말을 통해서 해요. 어떤 듯이 간접 듯이 토지의 본래적인 가치보다 금전적인 돈으로만 금전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생각은 뭐라는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땅을 팔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주장은 자, 뭐처럼 보여? 변화에 거부하는 것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 거부하는 고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돌다리란 단순한 다리가 아니고 뭐야?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상도를 옮길 때, 그리고 아버지가 그 다리를 통해서 천장을 일궂고, 어머니가 그 다리를 통해서 시집하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단순한 다리가 아니고, 가족과 선조들의 인연이 살아 숨쉬는 자유물이자 일제치하의 어려운 현실에서 꿈을 잃지 않고 그리고 민족성을 지키려는,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가면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자, 줄거리 발단 부분에 서울에 거니 있는 외과 의사인가? 의사인. 하여튼, 창섭은 병원을 크게 늘리기 위해 부모님이 계신 시골의 농토를 살려는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오죠, 그죠? 정계, 창섭이 마을에 들었을 때 아버지가 보였지. 아버지는 장마 때 내려앉은
돌다리를 고치고 있었고요. 위기는요. 자, 땅을 팔고 서울로 올라가자고 팔고 서울로 올라가자는 창섭의 제안에 아버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 자 돌다리 있는데 갔다 오시고는 창섭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지 그지 거절하면서 죽기 전에 땅을 누계 농민 문보 뭐 득길이 이런 농민에게 넘기겠다는 유언을 하고 창섭은 자기 세계와 아버지의 세계와의 결별을 체험한 거야. 아버지하고는 결별을 체험하고 서울로 올라간다. 아버지는 다음날 고쳐놓은 돌다리에 나가 세수를 하면서 땅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삶이 지키는 삶이 천리 하늘의 바른 돌이임을 되새긴다. 등장인물의 성격 아버지 평생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신 분이지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이 의사 되기까지 공부를 시킨 인물이고요. 땅을 사고 파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아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죠. 거절한다. 땅에 대한 애착이 있지. 애착과 사랑이 강하신 분이고 창섭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제안하지만 아버지의 그들의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자기 이주였던 자기 본의였음을 깨닫습니다. 토지를 뭘로 보는 거? 교환가치로 보지. 나중에 돈 있으면 서울 인근에 땅 다시 사면 된다. 이렇게 교환가치로 바라보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갖다가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존경하지 그지 아버지의 세계를 수공한다는 점에서 아기는 아니야 부정적인 인물로만 볼 수 없고요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그냥 평범한 하고 순박한 소박한 촌부 시골의 아주머니인 거야 자 아버지 아들 비교해보자 아버지는 시골 농부지 아들은 도시의 의사고 도시의사고 자 땅은 아버지는 생의 터전이지 생의 터전이고 아들은 언제나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금전적 수단이고 그리고 상징 자, 아버지는 돌다리로 상징되고 아들은 나무다리로 상징된다 자 삶의 태도는 자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순리제로 사는 안분지족의 삶 그리고 아들은 병원을 크게 확장하고 싶은 가욕을 부리는 인물이다 자 돌다리에 나타난 인식의 아이러니는요 아이러니는 반대되는 거지 그지 창섭이요 아버지의 세계를 인정해요 인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를 경외 존경하는 거야 존경하고 그리고 그게 동경하는 마음을 바라보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와 똑같이 살려고 하니 결별의 심사를 체험한다 그랬지 그지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거야 느낌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생각 인식의 아이러니야 아버지는 존경하고 아버지도 꼭히 이해는 해. 근데 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없다. 인식의 아이러니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돌다리의 상징적 의미 보자. 아버지 세대의 돌다리에는 아버지 세대의 자연 중심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그리고 과거의 농촌 공동체에서 지니고 있던 전통적 세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땅과 고향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리라 하는 것을 뭐 돌다리를 고치는 걸 보고 사건의 진행 방향을 암시해 준다 방향을 암시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눈에 보는 거죠. 땅을 둘러싸가지고, 둘러싸고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이지. 아버지는 시골 농부고,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아들은 도시의사고, 어떤 가치관? 물질적 또는 근대적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땅을 갖다가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본,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시는 분이고, 그리고 자, 가족사가 얽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아들은 실용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산 가치로만 생각하지, 그지.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선생님이 서술형만 좀 봐줄게. 몇 번 가냐면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왜 서술형만 할까요? 채점하기 싫어서 그럽니다. 자, 어디 갔냐면 22번 가자. 22번 문제. 자, 보기는 창습의 가치관과 아버지의 가치관을 비교한 것이다. 돌다리의 내용을 보아 양쪽에 대응할 수 있는 말을 빈칸에 적으래요. A. 자,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 자, 대응할 반대되는 거잖아. 아버지는 무슨 가치? 정신적 가치 또는 전통적 가치라고 해도 되겠지. 정신적 가치. A가 아니고 기억이네. 기억. 그리고 니은. 자, 땅을 돈을 받고 아들은 팔죠. 아버지는 누구에게? 사람을 이렇게 판다 그랬지, 그지? 땅은 어떤 대상이야? 땅은 이용의 대상이지. 근데 아버지는 가꾸고 돌봐야 할 대상으로. 그리고 아들은 땅은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 근데 아버지는 땅은 가족사와 같이 연관되지, 그지? 땅은 조상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 그리고 우리 24번 문제 한번 볼까? 기억에 비유된 삶, 늙은 제비한상. 요거 늙은 제비한상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있는 거 막 갖다 먹이고 길러내지, 그지? 그런 거 찾아보면 어떤 걸까? 자, 어떤 게일까? 2번이지, 2번 봐봐. 이거는, 아우클 구둔남산에가 아니고, 이거 뭐지, 제목이? 19분 반. 제목 생각 안 나네.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 요 자식들이야. 강아지 같은 그들아,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고나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거야, 아버지가. 힘든 삶을 살아가지고 온 거야. 왜 힘들까?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분 반에 신발이 왔다. 19분 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신발이거든. 19분 굉장히 큰 신발인데 왜 이렇게 아버지 신발을 큰 신발로 했냐면 아버지의 삶의 무게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한 그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기도 늙은 제비한상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몇 번 갔냐면 28번 가자. 28번 가면 자, 1.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상징물. 상징물 소리예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은 뭐니? 아들은 나무다리고 아버지는 돌다리지, 그지? 돌다리고. 그리고 A를 바탕으로 가에 생략된 아들의 주장. 아들의 주장. 우리 뭐 가에 생략된 거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쭉 자기가 이게 땅을 팔아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한다. 그리고 살 수 있다는 것하고 점점점 뭐니? 그래서 땅을 팔아야 한다, 그치? 그치? 땅을 팔아야 한다. 자, 아버지의 땅에 대한 생각이 단적으로 드러난 문장을 B에서 찾았으래요. B 보자. B에서 찾았으라 그랬으니까. 자, B가 어딨냐? A. 비가 어딨지? 왜 못 찾겠지?
이제 찾았네. 아 여기구나. 천금이 쏟아진 대로 난 땅 못 팔겠다. 내 아버지께 손수 이룩시킨 거 내 눈으로 보았고 여기서 찾아봐봐. 얻은 거. 자, 여기서 얻은 거냐면 자,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요거. 요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단조로 드러난 거. 땅이란 천지 만물의 천지 만물의 근거다. 그다음에 자 2와 3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끌어 나타난 갈등의 주요 원인, 갈등의 제일 원인이 뭐야?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지, 그지? 땅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고요. 그 다음 갈까요? 그 다음 어디 갔냐면 자 어디? 33번 가자. 자,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는지. 아니, 똑같은 문제네, 그지? 땅을 파는 문제지, 그지? 앞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다. 땅을 파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문제 없지, 그지? 수고했고요. 문제 뒤에 다 풀어봅시다.